네 번째 트랙은 천년 묵은 외계인 물음표입니다. 멕시코 의회 최초로 이것 청문회가 열렸습니다. 보이시죠? 자, 원통형으로 길게 뻗은 얼굴이고 손가락이 세 개 있어요. 인간이 아닌 걸로 추정되는 이 사체를 검증해달라면서 UFO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. 자, 멕시코 언론인 제이미 마우산이란 사람이 공개한 이 사체들 2017년 페루에서 발견됐고 각각 700년 또 1800년 정도 된 것이라는데요. 심지어 이들이 안에는 알을 품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. 네, DNA 조사하고 관련 연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UFO의 존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글쎄요, 근데 아직 외계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또 인정하는 그런 나라는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또 이 마우사는 과거에도 외계인 사체를 주장했다가 이후에 어린이 미라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었는데요. 네.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 네.